네, 이번엔 PRS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모델명 245, 이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스케일 길이에서 온 모델명입니다. 네, 초 쇼트 스케일이죠. 네, 24.5. 네, 네. 이게 보면은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그 다른 PRS들이 스케일 길이가 보통 25에서 많이 떨어져요. 635mm가 나온단 네.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팬더의 스탠다드로 알고 있는 게 25.5. 네. 그게 648mm입니다. 그다음 25인치가 이제 PR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635. 그래서 13m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깁슨의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24.75가 이게 629mm가 됩니다. 그래서 25보다 6mm가 더 짧게 아하. 되고요. 그다음 그거보다 더 짧은 게 이제 24.5인데 네. 24.5는 623mm. 아하. 그러니까 25.5인치에 648mm랑 비교를 하면은 그냥 뭐 2.5cm 차이가 네, 나는 거죠. 실제로 1인치 네, 1인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2.5cm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짧은 것 같아도 우리가 기타를 치는데 이게 2.5cm가 더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네. 미쳐요, 기분에. 그래서 딱 잡았을 때 그 짧다는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확 오죠. 네. 이 코드가 F코드가 한 요쯤에 있었으면 딱 좋겠는데 여기 있어요. 좀 더 당겨지는 네.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24.5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프렛이 한 요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 이게 짧아. 네. 그래서 요거 약간 좀 적응은 하는데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또 24.5인치가 가장 짧으냐 하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뭐 나중에 저기 뭐 4분의 무슨, 3짜리도 네. 있고 막. 그래요. 24짜리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게 PRS SE24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모델명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프레스로 모델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커스텀 24가 되겠죠. 24 네. 24프렛. 예, 커스텀 24, 뭐 22 이런 모델도 이제 프레스로 한 거고 이건 스케일 길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PRS의 모델명에 이제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상세 세부 그 치수 중에 하나를 네, 알려주는 많아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거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보통 이제 100만 원대 중반, 네. 한 140, 150, 160 뭐 이렇게 된다면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는 그 폴리드 스미스 옛날에 그 시그니처가 있었잖아요. 네. 폴리드 스미스 기타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치고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160 정도 갔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인도네시아는 100만 원대 초반 정도에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조금 가격이 더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제품이고요. 네. PRS SE 일렉기타 245 모델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125만 원입니다. 오호.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97cm, 무게는 3.48kg, 두께는 이게 베벨컷이죠. 네. 그래서 뭐 아치탑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위에가 평면이고 옆에가 약간 살짝 컷돼서 네. 컨터 처리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8의 조감으로 보면은 52 두께가 나오고요. 12프렛 뒤뚤레는 78입니다. 탑은 베벨드 메이플 플레인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바디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와이드 팬넥입니다.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33이죠. 너트너비 43mm, 로즈우드, 버드 인레이가 들어가 있는 지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 말씀드렸던 24.5, 245, 622.3mm고요. 프렛은 22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245S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PRS 디자인드 스탑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역시 래퍼라운드로 돌아가 있고요. 이건 코일탭 안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얘는 안 빠지는군요. 네. 네. 저희가 뭐 스펙이 안 나와 있을 때 일단 버릇처럼 한 번씩 잡아 빼보죠. 네. 네. 얘는 안 빠집니다. 또 이렇게 푸시푸시는 아니겠죠? 네. 그렇게 생겨놓고 푸시푸시면 기만 아닙니까? 아, 예. 소리가 우렁차겠죠, 역시? 네. 그렇습니다. 마샬이고요.
뭐랄까 뭐 자동 연주 시스템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술술술술 나오네. 네, 소리에 네. 술술술 참 좋네. 듀얼리스트고요. 팬더 저 팬더의 듀얼리스트. 마샬 게인이고요. 시원하네요.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야 아주 그냥 그 스탠다드를 보여주네요. PRS SE 우리가 기대하는. 네, 우리가 뭐 이펙터 빨도 좋겠죠. 이거 안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완전 풀 게인인데요 기타가. 네, 풀 게인이네요. 예. 진짜 아까 마샬 게인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아, 완전 마음에 들었어. 자 그럼 바로 반주 부터 들어볼게요. 예. 신나는 게인톤.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진짜 특징적이네요 게인톤이. 이렇게 PRS SE의 245 모델 네, 쭉 리뷰를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까 또 한 얘기 풀 게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풀 게인. 알겠습니다. 진짜 풀 게인이네요. 게인 이렇게 잘 먹는 기타가 요새 좀 드물죠. 은근히. 네. 은근히 뭐, 드물어요. 특히 이 SE 모델 중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뭐 막 개인이 막 야 화끈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맨날 진득하다 쫄깃하다 뭐 풍성하다 뭐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충분히 뭐 하드락 이상하셔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벌한 에너지 SE. 아 살벌한 아 좋네요. 살벌한 에너지. 네, 살벌한 네, 에너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많아요. 강렬합니다. 약간 그 게인톤 뭐 저는 클린톤 들을 때는 좀 무겁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샬 게인톤 딱 하는 순간 그냥 그 무거운 게 이제 장점으로 확 나오는 거죠.
네, 점심에 뜨면 8.59. 네. 저는 개인톤 한 방에 그냥 9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살벌한 오늘 에너지 쏘셨네. 네. 풀게인, 살벌한 에너지. 저것도 또 풀게인 아니고 풀게인으로 써요. 풀게인을. 풀게인. 풀게인. 네. 좋습니다. 네. 자, PRSS의 풀게인 이사오 기타 지어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PRS의 강렬한 매력을 갖고 있는 기타들 좀, 네. 좀 자주 들어왔으면 숨어있는 명기들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흉기들 숨어있는 흉기들 네. 스케일은 짧지만 네. 뭐 개인은 길더라. 네. 관통하는 데 단도였다 단도. 네. 네. 아무 문제 없는 네. 철새 같은 기타. 네. 네. 앞으로도 PRS의 흉기 시리즈는 네. 계속됩니다. 자, 다음번에 또 이사오를 능가하는 저희가 게임머신 또 찾아가지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 아싸 대.